지금 같았으면 처같이 빵빵한 여자랑 결혼했어. 당신하고 결혼 안 해. 당신 정말?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가난하게 산 거, 공부 못한 거,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알면서 당신 번번이 이렇게 사람 속을 헤집어야 돼? 내 속은 속인 줄 알아? 몇천짜리, 아니 억대가 넘는 외제차 턱턱 사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싶어.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무능한 마누라 앙앙거리긴 하고 숨이 막혀 죽겠다, 정말. 그래! 난 무능해! 그래서 뭐 어쩌라고! 파출부라도 뛸까? 떼밀이라도 아, 직업의 귀천이 어딨어? 그분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야. 당신보다는 백배, 천배 낫지. 해? 뭐? 얘 나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니? 제발 아무거나 좀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좀 되라. 에이씨! 안 돼. 나돈 없어. 언니, 이번 한 번만. 카드 풀어야 반찬거리라도 산단 말이야. 반찬거리도 못살 정도로 잔고가 하나도 없어? 너 도대체 살려면 어떻게 그렇게 하니?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래. 카드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. 이번에 산 외제차 팔아. 그게 유지비가 좀 들어? 팔땐 팔더라도. 아, 지금 사정이 급하단 말이야. 언니야. 이번엔 안 돼. 이럴 때마다 너돈 빌려주는 거 너를 위해서도 할짓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너나 김서방이나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돼. 우리가 뭘? 자식 잘 키워보겠다는 것도 죄야? 자식 핑계 대지 마. 니들은 니들 허영심 때문에 이러고 살고 있는 거니까. 나 이리 있어. 가봐야 돼. 아유, 언니. 아, 정말 이럴 거야? 아니,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동생인데 사정 좀 봐주면 안 돼? 나 정말 급해. 네 언니니까 이러는 거야. 그리고 급하면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. 그러면 니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수 있을 테니까. 언니! 없으면 안 되잖아. 디즈니랜드도 못 가잖아. 거긴 왜못 가? 엄마가 전에 그랬지? 엄마 무지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. 능력은 무슨? 나같이 무능한 엄마도 없을 거다. 얘 나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니? 제발 아무거나 좀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좀 되라. 예나가 너무 아파서요. 오늘 유치원에 못 가겠어요. 예, 감기예요. 네. 기침 너무한다. 병원에 얼른 데리고 와봐. 출근이나 해. 병원 비싸야 될거 아냐. 돈 없다며? 아니 그게 다야. 점심도 누구한테 얻어먹을 판이야. 예나야, 아빠 회사 갔다 올게. 병원 갔다가 밥 잘 먹고 있어야 돼. 에휴, 집에 사는 일도 없으면서 애를 이 지경을 만들어. 내 답답해서만. 에이씨. 예나, 우리도 병원 가자. 싫어. 나 병원 안 갈래. 더 큰 병 되기 전에 가자. 그러다 지난번처럼 병원에 입원하면 어떡해. 안 가.
예나야, 잠들면 안 돼. 예나야. 집에 이렇게 썰렁해? 창문은 왜 다 열어놨어? 안 추워? 예나는? 자. 병원에서 뭐래? 병원 안 갔어. 뭐? 아 왜? 아침에 보니까 애 상태가 안 좋던데. 이 사람이 이거 생각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? 예나야. 예나야? 예나야. 아빠 왔다. 예나야. 이거 뭐야? 애가 불똥이잖아. 예나야. 예나야. 왜 그래? 예나야.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? 애가 이 직원이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? 예나야. 아니, 비켜! 예나야. 당신 도대체 애를 보는 거야, 마는 거야? 애가 폐렴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엄마가 어딨어? 당신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야. 아니 그게 말이 돼? 애 아픈데 생각 없이 그냥 창문이나 활짝 다 열어놓고. 아 애가 열이 나니까 그렇지. 열날 때 덥게 해놓으면 더 열난단 말이야. 아니 그렇게 생각 있는 사람이 그럼 왜 이불은 푹 뒤집어 씌워놨어? 아 지가 덮었나 보지. 난 열 내리라고 벗겨놨어. 그러기에 진즉 병원에 데려갔어야지. 병원 왜 안 간 거야? 아 그거야. 얘네가 하도 가기 싫다고 요새. 아유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. 애들이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게 당연하지. 그런다고 아프도록 내버려두는 게 도대체 엄마가 할 짓이야? 내버려두긴 뭘 내버려둬. 어? 나도 하루 종일 애 시종드느라고 힘들었어. 아유 그래. 힘들어서 겨우 이거야? 당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? 당신 정말... 알았어. 그럼 그렇게 잘하는 당신이 어디 한번 병간호 해봐. 아, 저 사람이 정말 뭘 잘했다고... 어, 예나야. 그래. 자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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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장. 자... 엄마. 엄마? 엄마 불러줄까? 그래, 알았어. 아빠가 엄마 불러줄게. 어이, 왜 또 전화를 안 받아? 엄마. 그래. 알았어, 예나야. 이거 또 통화 중이네. 지금 왜 아픈데 통화할 정신이 있어? 저기네. 좀 전에. 아니, 심한 건 아니고 폐렴이래. 근데 언니,